2018학년도 11월 고2 36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순서 정해놓고 순서대로 할게요. B, A, C의 순서였었죠. During the late 1800s니까요. 1800년도 말쯤에 프린팅, 인쇄술이요. became cheaper, 더 싸졌고요. faster, 더 빨라졌대요, 인쇄술이. 분사구문 나왔죠?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발달을 했느냐? leading to 이끌면서요. an explosion이니까 폭발로 이끌었다라는 건 인쇄술의 폭발적인 발달로 이끈 거죠. in the number of newspapers and magazines니까요. 잡지랑 신문의 숫자의 증가에서죠. and 그리고요. the increased use of images니까요. 이미지 사용에 증가되어진 형태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In these publications니까요. 잡지와 신문 안에 이미지 삽입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인쇄술이 발달하니까요. B로 갈게요. Photographs, 사진들인데요. As well as woodcuts and engraves of them이니까요. 이미지에 목화나라든지 판화뿐만 아니라 사진술들이요. 어쨌든 뭐다 그림 인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들이 appeared,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In newspapers and magazines니까요. 당연히 인쇄들이 발달했으니까 신문에도 그림이 실리고 잡지에도 그림이 실리기 시작한 거죠. 쉬워졌으니까 사람들 이목 집중시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림들이. So the increased number of newspapers and magazines니까요. 신문과 잡지에 증가되어지는 수가 created, 만들어냈는데 greater competition이니까요.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서요. 어떻게요? driving, 몰아간 거죠. 하게끔 만든 거예요. some papers, 몇몇 신문들은요. to print, 인쇄하도록 만든 거죠. more salacious articles니까요. 더 약간 조잡한 거 있죠. 그래서 좀 자극적인 기사글들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거 있죠. 스캔들이라든지 외설스러운 것들. 2번으로 A로 갈게요. This yellow journalism. 그것을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다음 불륜 막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 좋아할 만한 것들이요. 그래서 황색 저널리즘은 sometimes took the form, 때때로 형태를 취했는데요. of gossip이니까 진위가 파악된 소문 같은 경우를 gossip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십거리들의 형태를 띄었는데 about public figures니까요. 공공의 인물인데요. about 공공의 인물인 누구뿐만 아니라 socialites니까요. 사회적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공공인사를 포함하는 헛소문의 형태를 띄었었대요. 그리고 사회적 유명인사라는 사람은 considered, 고려했죠. 그들 자신을 private figures니까요. 사적인 유명인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예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public figures는 뭐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private figures는 연예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기사의 대상으로 썼고요. 이분 심지어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보통 공인이라고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만 다룬 게 아니라, 이분 심지어 about those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were not part of high society니까 높은 사회 수준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하지만 있지는 않지만 had found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포함되어진다라고 여겼던 사람들도 기사에 포함시킨 거예요. 어디에 포함되느냐? 스캔들이나 범죄 아니면 비극에 포함된 거고요. 그 스캔들이나 범죄랑 비극은 기자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주어가 빠져있죠. 이러한 주제들이 신문을 잘 팔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도 그 기사들에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그래서 공인뿐만 아니라 연예인 그리고 일반인인데 막 되게 비극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되게 슬픈 얘기인데 선생님이 좀 많이 어렸을 때 산골 시골 소녀라고 해가지고 순박한 사람을 이제 핸드폰에 그 선전으로 냈단 말이야. 그래서 인기를 되게 많이 끌었어. 근데 갑자기 걔네가 부자가 된줄 알고 그 집을 도둑이 털었는데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산골 소녀랑. 그래서 그 산골 소녀는
그것도 한골선배가 이제 약간 사회 물이 들어가지고 사회에 이제 구경하고 싶다 나간 도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살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갑자기 하늘 아래 고아가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돈 많을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이것저것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중이 됐대, 중. 다 속전 떠나버리고 더안 좋아졌지. 상권이. 그 다음에요. 그래서 가십 헛소문이라는 것은 was of course nothing new. 새로운 형태는 아니래요. 항상 옛날부터 헛소문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중미디어의 등장은요. 어떤 형태에서는요, 더 널리 확산되어지는 신문과 잡지의 형태로서의 대중매체의 증가는 meant, 의미했대요. that 이하를 의미한 건데, 소문이 이동했다라는 걸 의미했고요. from A로부터 B까지 이동한 건데, limited, often, oral, only니까요. 옛날에는 구전으로만, 말로만 전해지는 distribution, 분포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wide printed dissemination이니까요. 더 넓고도 인쇄되어지는 보급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했대요. 그쵸?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쇄술 발달로 인한 황색 저널리즘의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들 잡아볼게요. 당연히 제일 처음엔 어법을 안 내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during이 while이 되면 안 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여기 분사구문이라서 leading이 마치 얘랑 병렬인 것처럼 led가 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who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whom이 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considered는 수동태로 were considered 되면 안 되고요. 특히 themselves는 them이 되면은 안 되죠. 여기도 수일치로 were가 was가 되면 안 되고요. 여기도 themselves가 them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involved 있죠? 얘는 투부정사나 ing 안 됩니다. pp예요, pp. 여기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여기서 빠져나간. 사물이라서요, which도 될수 있어요. appeared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혹시라도 were pp 형태도 안 되고요. were appeared 안 되고요. 여기도 to print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동사원형 안 됩니다. 얘는요. to attract는 밑줄 쳐도 괜찮고요. nothing new는 어순주의합시다. new nothing 안 되죠. distributed도요, 얘는 ing 안 돼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였죠. ment가 본동사니까 밑줄 쳐도 괜찮고요. 얘는 투부정사라든지 ing 패턴 안 됩니다. that은 접속사라서요, what 안 되고요. 다른 변형 문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는 당연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설명한 거니까 일치불일치요. 일치불일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서술형 하나 잡아드릴게요. 여기는 별로 크게 변형되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술형은요. 요 부분 있죠? 여기를 서술형으로 잡아보겠습니다.